장동건 고소영 아들 초등학교 입학식, 장준혁 앤드 딸 장윤설과 함께. 장동건 고소영 아들 초등학교 입학식, 장준혁 앤드 딸 장윤설과 함께. 1972년생 올해 나이 46세, 2010년 고소영과 결혼식을 올린 후 현재 7년째.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 장동건 고소영 부부. 아들은 2010년 10월에 애 낳아서 속도 위반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죠. 첫째 아들 출산할 때도 신생아 때부터 이목구비가 뚜렷해서 근래 보기 드문 외모라고 병원장이 칭찬까지 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기웃기웃. 그때 태어났던 장동건 아들 장준혁 군이 이번에 초등학교 입학식에 참석했다고 하죠. 히읗히읗. 장동건 고소영 부부 역시 장준혁 군의 입학식에 여느 학부모처럼 동반 참석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어요. 연예인 고소영 장동건이 아닌 장준혁 하나이의 엄마 아빠로 초등학교 입학식에 참석한 두 사람. 더 어릴 때도 영어 유치원, 사립초등학교 합격시키기 위해서 추첨하는 곳에 등장하는 등 나름 학구열이 엄청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고소영과 장동건이. 게다가 장동건이 소문난 아들 바보 딸 바보라고 하죠. 엄청난 올초였는데도 고소영과 결혼 후 아이들 때문에 바로 금연에 성공했다고 할 정도고, 다만 그 뒤로 신상이 품격할 때 다시 한번 끊었던 담배에 손을 대기도 했다고 기웃기웃기웃. 그때가 딱 장동건 아들 장준혁 군 육아로 힘든 시기였다고 하더라고요. 장동건은 아들 장준혁이 자리 앉을 때까지 살뜰하게 챙겼고, 고소영은 딸 장윤설 양을 안고 그 주변에서 아들 장준혁을 흐뭇하게 쳐다보는, 게다가 입학식에 참석 중인 아들 모습을 핸드폰 카메라로 찍기도 했다고 해요. 기웃기웃. 그야말로 비주얼 패밀리의 훈훈한 가족 사진, 훈훈한 나들이 모습. 기웃기웃. 장동건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모초등학교라고 해요. 대한민국 최고 위남미녀의 아들 딸인지라 미모도 대단하겠죠. 고소영은 최근 KBS2 드라마 완벽한 아내에 10년 만에 컴백을 해서 호평받고 있는데요. 장동건은 영화 VIP 7년의 밤 개봉을 앞두고 있는 등 육아와 출산 외에도 일적인 부분에서도 소홀함 없이 일과 가정 둘 다 집중하고 노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이 사진은 장동건 가족 사진이에요. 가운데 꼬마가 장동건 어릴 적 모습. 왼쪽이 장동건 아빠. 와, 아버지 미모 장난 아니네요. 장동건 아버지랑 장동건 완전 붕어빵인 듯 기웃기웃기웃. 장동건 아들과 장동건 딸 두 아들 딸 아이들을 본 서인영의 소감. 아들은 엄마 고소영을 닮았고 딸은 아빠 장동건 눈에. 엄마 고소영 얼굴형을 닮아서 외국인 아기 같았다라는 디귿디귿. 장동건 아들의 졸업을 축하합니다. 기웃기웃기웃기웃. 장동건 아들 초등학교 전주 장동초등학교. 기웃기웃기웃기웃기웃기웃.